근데 이제 환자가 띄엄띄엄 오거든요. 네. 그렇다고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비울 수는 없어요. 그렇죠. 그 공간에 머물러야 되니까 이제 그냥 머무르면 이제 배가 나오죠.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에 이제 운동을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집에서 TV 보면서 운동한다 그러잖아요. 뭐 앉아서 텔레비 보는데 뭐 굳이 앉아서 이렇게 집중하고 볼 일은 없잖아. 이런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뭐. 네. 앉아갖고 네. 이렇게 해서 그래요. 똑바로 앉아서 이렇게. 네. 몇 시에 출근하세요, 아침에? 아침에 출근 시간 9시 반까지. 아, 퇴근 시간 몇 시에? 퇴근은 6시 반 내지 7시. 아, 그렇구나. 그리고 지금 행복하십니까? 뭐 불편한 건 없다는 거죠. 아, 네. 지금 뭐 맞박이 하십니까? 아니 이제 그러다가 이제 또 이제 바깥쪽 근육도 운동을 좀 해야 되니까. 뭐. 이 자세 진짜 힘든 자세인데. 네. 왜냐면 이제 이걸 해야 이제 안팎이 균형이 잡히니까 이거만 네. 이거만 불룩 나오잖아. TV로 그 뭐 V자로 본다는 게 뭐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? 아, 침대에 누우는 게 아니고 침대에 네. 누워서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테레비를 보고 아 이러고 본다고 테레비를? 네. 아 이거 때문에? 네 그러면 이제 딱 이제 긴장이 되죠. 와 진짜 드라마 피곤하게 사시네요. 심심하면 들었다 놨다 하면 되죠. 뉴스 보면서도 이렇게 네. 아니 여배우도 지금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? TV 볼 때 어떻게 보세요? 야, 저도 늘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벨레야. 근데 부인께서는 널브러져 있는 게 소원이라는데. 아니, 그 집사람이 그런 걸 갖고 뭐라 그러진 않아요. 제가 할 뿐이죠, 그냥. 뭘 하나 수긍하시는 게 없죠. 그러니까. 네? 아니, 장소가 안 한다니까요. 그냥 내가 하는 걸 보는 걸 불편해하죠. 아, 불편하죠. 풀어져 있고 싶으신데 옆에서 이렇게 하고 싶으면. 괜히 같이 해야 될 것 같고. 왜 같이 하기 싫으면 안 하도 되죠?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. 그러니까 나도 이상화되는 거예요. 한 번도 강요한 적이 없어요. 소리를 내는 것도 아니고. 나는 왜 불편한지 모르겠어요. 그러면 상황이 불편하실 것 같아요. 이제 제동 씨랑 같이 있는데 이렇게 제동 씨 옆에서 운동하고 있습니다. 아, 제가 유리 씨랑 같이 있는데 뭐가 불편해? 아, 얘가 좀... 불편하네요. 제동 오빠 말고 다른 분으로. 근데 이렇게 한번 말한 거는 뭐 운동이고 뭐고 이렇게 지키시는 스타일 같은데 그러니까 저 1년에 등산 100번 하겠다 그러셔놓고 진짜 실제로 등산 100번 하셨습니까? 200번이야 1년에 200번 가는 거는 저도 산에 가보는데요 200번 가는 건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저 주 4회 주 4회 그러니까 입산하는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니까요 에이, 어느 쪽으로 가시는데요? 이제 그러니까 서울 그 집에서 이제 네. 다닐 수 있는 산 북한산, 네. 도봉산 사모바위에서 이쪽으로 가면 뭐 있습니까? 뭐가? 일로 넘어가면 비봉 일로 넘어가면 대나무로 가는 거죠 맞는데 아니 일주일에 4회씩 공사를 한다고요? 그래서 200번 하려고 했는데 196번 하고 끝났어요 하루에 몇 시에 출발해가지고? 이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네. 3리터 가면 이제 한 4시 반 5시가 되죠. 네. 그러면 이제 비봉 대나무 갔다 오면 2시간에서 비봉 2시간, 한번 가봤어요. 2시간에서 2시간 반 걸려요. 네. 그럼 내려오면 7시 네. 조금 뭐 반 이렇게. 그 2시간 반 만에 오신다고? 이제 빨리 뛰어야죠. 이제 급하니까. 네. 내려서 밥 먹고. 밥 먹고 씻고 이제 출근하면 9시 반까지 가는 거죠. 그 일주일 4번? 예, 4번. 아니, 에베레스트 갈 일이 있습니까? 뭐. 아니, 그게 왜 그랬냐면 개업하고 얼마 안 있다 30도 후반에 제가 이상한 병에 걸렸어요. 무슨 병? 모르겠어요. 검사는 다 정상인데 네. 무기력하고 그냥 축 처져가지고 뭐 이상한 거 있죠? 왜 그런 거 있잖아요. 무기력증 같은 거. 근데 피검사하면 다 정상이고 뭐 엑스레이 찍으면 정상이고. 그래갖고 이제 난생 처음 이제 며칠 휴가를 받아가지고 집에서 쉬다가 북한산에 이제 그 근처 음식점이 맛있는 데, 두부집 맛있는 데 있으니까 먹고선 잠시 올라갔다 왔는데 기분이 개운한 거예요. 아, 산이 참 좋은 데구나. 그리고 산을 조금 다니기 시작하다가 한 10년 위 선배가 한 분 계신데 이분이 한 번은 200번 산행을 한번 해보자 그러더라고요. 자기는 한 번 해봤대. 그래서 좋다고 그러면 한번 가보자. 그래갖고 이제 그분하고 매일 그 이제 월, 수, 금, 일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새벽 4시 반, 5시 만나서 산수 있는데 보니까 근데 그 병원을 개원하시고 네. 20년 동안 한 번도 휴가를 간 적이 없다는데 네? 네? 그때 아파서 신고 외에는 없죠 간호사들이 좋아해요 그걸? 간호사들은 휴가 가죠 교대로 아. 저만은 있는 거죠 왜 이게 놀러 가기 싫어요? 놀고 싶죠 노는 병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조금 놀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러면 병원을 누가 해요? 그럼 뭐 일 중독이신 것 같은데 일 중독은 아니고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안 하면 모를까 하는 한 그래요 아 일 중독이지 매일 하는데 뭘 하나 수긍을 하나도 안 하시네 일 중독이 됐잖아요
아주 중독이면 중독이라고 얘기도 해요. 그렇죠. 뭐 휴가 안 가고 일하는 게 중독이에요. 중독이에요, 지금. 네, 중독이에요, 맞아요. 시인을 하세요. 네, 일중독 맞아요.